알겠다고 하더라. 회사에 만나셨어요? 응. 또 뭐라던가요? 떠나겠다면서 다른 말을 한다던가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젊은 젊었을 때 어떤 대가를 지수게 해줘야 좋을지 천천히 변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는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네네. 근데 당신들이 우리가 딱 걸려.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짚어줄까 그냥. 네, 네, 네. 아니요. 네. 당신들이 우리. 네, 좋습니다. 너랑 당신들이 우리 이쪽 우리.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감히 네가 당신들 우리한테 우리로 속. 제이한테 네가 감히 우리한테 나한테 당신들이라고 해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걸리. 당신들이 아니 당신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게 했다. 7년 전 그날 김희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좋을지 아주 천천히 빈틈없이 계획할 겁니다. 75로 올라갈 때는 이것만 흔들리고 올라가겠다. 네, 올라가겠습니다.